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주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뒤리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이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우합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존전에 오르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 세금 논쟁이죠. 예, 세금 논쟁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가이사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 중에서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뭔지 또 잘 분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이 순간 또 이 하루 내 나머지 여생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생애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첫절 말씀을 보면 이때 세금 논쟁에 대한 그 배경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뭐 하려고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흠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고르고 뽑아서 군인들 중에서 뽑아낸 사람을 이제 특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특공대 이렇게도 얘기하고 공수부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철없을 때 UDT를 지원했었는데 갔었으면 아주 못 볼 뻔했습니다. UDT 뭐 이런 어떤 해군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따로 뽑거든요. 일반 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뽑습니다. 예, 거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이렇게 또 뽑은 거예요. 특공대를 뽑은 거죠. 특공대는 일반 병보다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세죠. 예, 그래서 논리, 판단, 어떤 기억, 기억력 이런 것들을 탁 해서 사람의 틈을 탁 잡아가지고 확 제껴버리는, 제압하고 무릎 꿇치는 그런 능력 있는 예, 전위부대죠. 앞에 딱 서서 조직을 보호하는 예, 이제 어깨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앞에 있는 예,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당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렇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정치 어떤 세속적인 것들과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바리새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로마의 문화 권력 이런 거로부터 뭐를 지키려는 유대교의 본 정신을 지키려는 아주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리새인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바리새 출신 아닙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것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하여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 하나님의 것, 유대인의 것, 이 자산을 지키려고 정신적, 신앙적 자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헤롯 땅은요? 헤롯 땅? 헤롯 땅은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이게 정통 왕정 중심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다 잡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뭐 한 사람이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 헤롯 땅은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현직에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권력자들 집단이에요. 그럼 둘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원래는 견원직 아니에요. 고양이와 개 사이에요. 늘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제거하려고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탁 합친 거죠. 예. 이게 이제 교회를 제거하려고 세상에 관원들이 합치죠. 예. 시편 2편 1절 3절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사고를 해요. 2절 거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뭐하여? 꾀하여. 서로. 원래 견원지가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거 제거하려고 아주 그냥 야합해가지고 제거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독이 올라왔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이게 종교 권력도 그렇고 정치 권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세상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슬프게도. 예, 남들 욕할 것도 아니고 세상은요 교회의 거울입니다. 예, 슬프게도. 그래서 세상을 욕할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이제 거울처럼 비추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와서 14절
보실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쫙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죠. 쫙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까요. 이렇게 항상 쫙 해놓고 거기서 이제 쳐내리는데 이게 이제 원수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높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높을 때는 낮아지는 데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무너질 때는 주님이 나를 왕으로 왕자로 세우시고 공주로 세우셨다는 그 주님의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쫙 일으켜야 돼요. 평정심을 지켜야 돼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이제 날아가요. 원수마귀 사단이 제거해요. 날아가요. 무너져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이게 늘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쫙 이렇게 세워요. 이게 세워요. 그리고 아합도 그 이세벨이 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거할 때 이런 방식을 써요. 항상 이 방식으로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조명 쫙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거기서 결정적인 틈을 팍 드러내가지고 싹 제거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쫙 높이시는 아 당신은 참 누구에게라도 할 말 하시는 분 아닙니까? 참 진리만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야, 옳은 얘기 하시는 분이니까 자 어디에 구애받지 마시고 뭐 황제든 누구든 아무것도 구애받지 마시고 옳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네, 굉장히 민감한 상황. 이 건드리면 터지는 거. 말 한마디 하면 왜 이렇게 보면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렇게 이슈가 돼 있어서 그 말 한마디 던지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막 터지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있는데 그게 이게 그런 사안인데 그 묻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주님이 속을 다 아시죠?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시험은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쓰던 하루 일당 5만 원권 이런 겁니다. 5만 원권 예. 일당에 대한 어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졌죠. 로마 황제 예,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옥타비우누스죠. 이름이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저 동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탁월한 정치가죠. 예, 권력가고 그래서 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그 명예를 이렇게 딱 저 데나리온에 새겨놨어요. 저게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그걸 딱 보여주는 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 있습니까? 예, 금방 보셨잖아요. 아우구스투스죠. 예,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뭐대로 결정이 됩니까? 믿음대로 결정이 돼요. 믿는 것대로 결정돼요.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이 누구 겁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이 만물이 누구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졌다고 믿어요? 자연적으로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학문적으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것은 이게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묻는 거냐면 네 중심에 네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은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디 것으로 보고 있는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 기업, 이 볼펜, 이게 볼펜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누구 겁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 내 자녀. 우리가 이제 기르다 보면 다 내 거로 하는데 근데 이 자녀가 누구 거냐?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자연적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것이고 어떤 신이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것만큼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 내 것.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어떻게 하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럼 내 거예요? 남의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몸뚱이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자녀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것이라니까요. 그 남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남이.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것으로 취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고르반.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다섯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요 계명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요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어떤 유대교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만들어낸 전통이죠. 성경의 전통은 아니에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입니다. 그럼 이게 뭐 누구에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2절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원래 부모님께 드릴 거. 근데 이걸 고르반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예. 네,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거야. 야,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 아유, 엄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저 유대인들이 안 드리고 그거 뭐 위에 써요? 저거 하나님께 위에 썼으면 주님이 저런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전 그렇게 해서 다 닦아쓰고 자기가 써먹고 해서 자기 것으로 써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건데,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건데, 고르반인데, 돌아보면 누굴 위해 써요? 오늘 하루 이거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인데, 그 고르반인데 누굴 위해 써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포하는 거랑 실제적인 삶이랑, 그러니까 신앙하는 거랑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적인 나의 시간과 재정과 이 자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의 것인가, 세상 것인가, 내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내 야망과 욕망과 야욕과 어떤 정욕과 욕심을 위해 쓰게 되는 이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누구 겁니까? 예, 시편 23편 24편 1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 나와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자가 저작권자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와요.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 세상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하면서 나에게 엎드려 뭐해라? 절하라. 그럼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기억나시죠? 이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인데 거기 보면 기가 막히게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뭘 보여줘요? 이게 부귀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누구 것 같이 생각해요? 자기 것 같이 하잖아요. 생각을 저렇게. 저기 속임이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금방 봤잖아요. 시편 24편 1절 같은 게. 천하 만물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사탄은 이거를 자기 것인 양 속여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이 세상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고 그것을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저게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건지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건데 원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것으로? 가이사의 것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열심히 그럼 거기서 일부분 거기에 맞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이 사고가 어릴 때부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 세팅되게 만들어요. 이거 잘 안 지워집니다. 예, 진짜 안 지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진짜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웨슬리 우리 신앙 이 성결교회 교조죠. 교조 신앙을 만든 분이에요. 이 웨슬리가 뭐라 그러면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DTS 가면 재정론 이게 재정이 누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사고를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데 훈련을 배우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 이게 이 우리가 이 안에서 세팅이 얼마나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이것들을 주입하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넣는지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거를 공교하게 세팅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저게 뭐로 만들어지냐면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으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이론화 시켜가지고 이걸 계속 학교에서 학습하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면 행복한 삶이냐? 그게 안 된. 그게 가이사에게 사로잡혀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다 요셉이 꿈을 생각하기 전에 바로에게 충성하다 바로를 위해 일하다 크리스천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근데 바로에게 충성하고 바로가 짜놓은 그 이집트의 체계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근데 형님들이 와서 절하는 걸 보고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기 시작하죠. 이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그냥 어떤 생각, 사고가 아니고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누구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 전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테텔레스 타이 다 지불하였다. 이루었다는 구원사역을 이룬 거고 그 경제적으로는 다 지불하였다. 뭐를요? 우리의 목숨값을. 누가요? 주님이. 우리 목숨값 누울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누울 거예요. 이거 인식하면서 살자. 이거 놓치면 또 나를 위해 산다. 크리스찬이 돼서도 또 내 욕심대로 산다.
내 몸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기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알파 성령 수양회를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